네, 오늘은 작가 심층 인터뷰 삶이 그대로 예술이다 프로젝트 김종렬 돌쇠 작가님을 모시고 작업실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작업실이고 2층에 보니까 또 엄청난 갤러리도 갖고 계신데 작가님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그 유명한 홍대 출신이시고 카톨릭 상지대학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 작가이시면서 심사위원이시고 뮤지엄 산 개관 기획전 그리고 소파 뉴욕, 소파 시카고에 전시를 하시고 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 초대전 등 어마어마한 작품을 쏟아내고 계시는 우리 돌쇠 작가님을 오늘 만났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딱 한번 들으면 전혀 잊지 못할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1980년대에는 그 망치 작가였습니다. 그 쇠를 판지를 두들겨 가지고 두들겨서 만드는 그 기법이 있는데, 그 레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오직 그것만 10년간 하면서 여러 가지 상도 다 받고,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돌과 쇠하고 결합된 작품을 쭉 해오고 있어가지고 돌쇠 작가입니다. 아, 네. 교수님 이미지 보면 돌쇠 이미지가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돌쇠 작가님을 모시고 깊게 인터뷰하겠습니다. 돌과 쇠라는 다루기 어려운 소재를 선택해서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쇠 작업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쇠를 두들겨 가지고 만드는 거, 그걸 너무 고집스럽게 10년 동안에 그 작업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대학원 때 지도 교수님이 "너 이제 망치질 좀 그만해라. 넌 맨날 그것만 망치질 작업만 하느냐?" 그래서 그 교수님 그 말을 듣고선 제가 충격받아 갖고선, 아, 다른 작품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끝에, 바닷가나 강가 가면 이제 동글동글한 돌이 있는데, 그 동글동글한 돌은 내 작품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저걸 내 작품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선 그걸 자르고 속을 가공을 한 거예요. 그 외형은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금속하고 이제 결합해가지고선 이렇게 하는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연과 자연을 만나서 돌쇠화 시킨 거네요. 예. 주로 작품의 영감을 어디서 받느냐?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바닷가를 가다가 돌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걸 보고 감동이 오는 걸 보고 그거를 돌쇠 작업화해서 이렇게 세상에 내놓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아, 제가 이제 그 작품을 어떻게 예. 구상하냐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한테 받거든요. 너무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시 생각합니다. 술 먹는 시간에도 생각을 하고, 놀러 가서도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이제 학교 재직 시절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맨날 테니스나 치고 술이나 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작업 구상을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질문을 하길래, 아, 난술 먹는 공간에 시간에도 하고, 또 지금 돌쇠 작품은 영덕에 놀러 갔다가 바닷가에 동글동글한 그 돌을 보고선 자연에 만들어낸 저 인공물을 내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구상을 했고, 나무 가지하고 쇠하고 결합된 작품도 소백산의 학생들하고 MT를 갔다가 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무를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나무 가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나무 가지를 이용해가지고선 재밌는 걸 만들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선 나무 가지를 금속하고 결합해가지고 목걸이, 귀걸이, 뭐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국 전시할 때그 샌디에고가 굉장히 아름다운 미국 서부 해안인데, 네. 거기 바닷가를 거닌다 보니까 조개가 굉장히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 조개가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아, 저거를 또내 작품에 끌어들어가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바닷내음 시리즈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 예. 확실히 다릅니다. 저희는 뭐 나뭇가지를 보면 아 저거를 떼어서 삼겹살이나 구워볼까? 뭐, 조개를 보면 이게 와, 저 오개구이가 땡기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작가님은 확실히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얘기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또제 궁금증은 주로 흔히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작품을 만들면 이 작품을 보면은 꼭 만든 이와 똑같다. 그 작품을 보면 그 작가를 알수 있다. 뭐그 작가의 영혼이 작품이 되어서 태어난다 이런 말들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돌쇠 작품은 나무 가지가 됐든 그 돌하고 금속하고 결합한 것 간에 그 형태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그 형태를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가지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금속하고 결합해가지고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요. 돌도 주순 상태, 물에 쓸리고 바람에 쓸려가지고 영겁의 세월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인데, 그게 보면은 사람 사는 것도 막 살면서 나쁜 일, 뭐 싫은 일, 기쁜 일 여러 가지 겪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원만해지고 동글동글해지듯이 인격이 갖춰지듯이 돌도 그렇게 해서 형성된 거가 둥근 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둥근 돌을 보면서 아주 단순화된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돌을 내 거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자르고 속을 저는 파내가지고선 그 안에다 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탄생한 거가 돌쇠 작품입니다. 네, 예. 아, 예. 저 잠시 후에 우리 돌쇠 갤러리도 구경할 텐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돌쇠 갤러리에 왔습니다. 작가님은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들어보실까요? 예, 이 작품을 이렇게 보시면은 한문 메산자하고 같죠? 산 이미지를 돌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산 형태와 강 형태를 이렇게 이미지화했고요. 그럼 이게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 공간이. 여기 뭐 담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개미가 기업하는 분들한테는 조직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힘도 세고 그래서 이게 표상이다. 꼬마가 엄마 손잡고 와가지고서는 엄마 여왕개미는 어디 있어? 저는 여왕개미를 상상을 못했었어요. 개미의 상징성 있는 우두머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시 요청이 오면은 일정한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장소, 위치, 관계없이 아무데나 어떻게 연출하느냐 따라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제가 이게 또 질문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이런 거는 얼마인가요? 라고 여쭤볼 게 세속적인 질문을 할 뻔했는데 그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예. 88년인가? 제가 최초 전시할 때가 있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선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제 작품을 보고선. 우선 막 그 망치질한 거를 보지도 않으셨는데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여기에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구입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처음 전시여가지고 가격도 정하지 못했고 얼마 받아야 되는지 참 걱정스러웠는데 이분이 저한테 백지수표를 내놓더라고요. 아, 네.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또 되게 한번 아쉬웠던 거가 있었는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아기를 업은 젊은 그 부인이 와서 이렇게 보고서는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작가인지 모르고서 저거 얼마 그래서 작가님 어디 계시죠? 아, 제가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 제가 저거 좀 가질 수 있나요? 그래서 팔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거 얼마인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격 형성이 돼가지고 얼마라고 말씀을 딱 드렸더니 이분이 너무 이렇게 막 무안해하면서 제 경제력으로는 너무 작가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의 도망가다시피 이렇게 가셨는데 저는 그분을 그냥 보낸 거가 제가 뭐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걸 저분이 이렇게 봤는데 저렇게 좋아하고 저런 분한테는 제가 그냥 싸게라도 좀 드릴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그냥 이렇게 가게 걸 갖다가 되게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아, 예. 우리 교수님 작품은 가격은 백지네요. 네. 네. 여러분, 작가님의 전시에 오실 때는 백지 수표를 들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발품을 여러 번 다 파는 정성을 보이시면. 야. 가난해 보이면 그냥 드리기도 합니다.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작품 얘기를 재미나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 앞으로의 작업의 계획과 작업을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3, 40년 전에 두들겨 놨던 걸 완성 안 한 그 작품들이 있습니다. 은으로 거금 들여가지고선 이렇게 두들겨 놓은 형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때 미완성으로 남겨놨던 그 작업을 완성 작품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과 새 작품 시리즈도 그 작업 진행 중인 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보시는 분들은 늘 이제 새로운 작품들을 작가들한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개미 작업에도 그 의미를 좀 부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왕 개미를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아, 네. 개미 중에 우두머리. 아, 예. 그래서 이제 상징성 있는 여왕 개미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여왕 개미 밑에 예. 여러 가지 이제 개미들의 재밌는 이야기도 좀 작업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듣기만 해도 설레는데요. 예, 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작가님. 우리 작가님은 그 여왕 개미도 만들고 여러 개미들을 만들어서, 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하셨는데, 그게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일까요? 작가님이 작품으로 소통하는 방식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요즘에 또 전시도 코로나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 열리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전시장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컴퓨터 앞에서 감상할 수 있게 그게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억울해요. 그럼 가상 공간에서 보여지는 얘가 왜? 제 작품은 너무 힘듭니다. 만드는 거가. 네. 수도 없이 두들겨야 되고 돌 쪼아야 되고 근데 가상 공간에서 보면은 그런 노력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겠죠. 이거는 눈으로 실제로 봤을 때에 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이제 힘들게 만들었고 또 이런 아이디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감각하고 이런 걸 같이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가지고선 가상 공간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는데 저도 좀 그 면에서는 대안이 좀 없고 좀 답답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상 공간하고 현실 세계하고 결합된 저는 이제 그쪽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상 공간에서 제 작품을 보고 글로다가라도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그래서 실제 보고 싶으면 전시장에서 보게 하든지 그래서 현실 세계하고 가상 공간하고 같이 결합된 그런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 역시 뭐 작가님이 이미 뭐 메타버스와 예,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거를 사실은 고민을 시작을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뭐 이건 이미 하신 것 같은데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예술인 일반 예술인들이라고 하는 예술인들의 작업 방향과 의식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걸 실현해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새로 과학 문물에 의해 가지고 개발되는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뭐 빛이라든지 음악이든지 제가 하는 작업하고 결합시키는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너무 욕심인 것 같은데 욕망은 있습니다. 아우, 예. 그게 젊은 사람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그 대중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방법일 것 같은데 생각은 있는데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이걸 현대 과학에 대한 걸 핸드폰도 잘 못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신디사이저 음악 이런 걸 보면 이상하거든요 들으면은 근데 도입은 하고 싶어요. 금속공예라는 거가 이제 조각 개념의 입체적인 걸 다루는 건데 음향이나 연극 이런 것하고도 같이 저는 융합해가지고선 그분들하고 같이 한 그런 것도 좀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아, 예. 요즘은 그게 또 사실 대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욕망을 갖고 계시니 언젠가는 꼭 이뤄지리라 봅니다. 아, 예. 멋진 발상이시고 꼭 이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게 이제 뭐 앞으로의 전시와 계획은 뭐 어떻게 되실까요? 하고 여쭙고 싶었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온 오프라인 상의 어떤 전시나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이게 작품이 이게 좀 세상과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최 작품 계획은 아까 뭐 그 저기 80년대 망치 성형 작품 마무리 전시 한번 하나 돌쇠 작품 하나 그다음에 그 여왕 개미 여왕 개미 이야기 있는 예, 개미 시리즈 작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작업가 작가를 꿈꾸는 우리 미래 세대에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정말로 내가 이걸 하고 싶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거 따지지 말고 열심히 몰두해서 하다 보면은 그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커지고 그 일 자체가 재밌다는 걸로 좀 경제적인 거 좀 덜해도 보상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요즘 세상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내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거를 꿈을 버리지 말고 계속 작업하다 보면은 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말씀처럼 되게 좋아지기는 했어요. 내 작업을 하면서 또는 이제 파트타임도 충분히 가능해지고 옛날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으니
내가 작가의 꿈을 갖고 있으면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위에 돌쇠 갤러리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돌쇠 예. 갤러리는 어떤 곳입니까? 재직 시절부터 꿈이 제 집 옆에 제 작업실하고 제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갤러리를 갖고 있는 꿈을 갖고 있는데 작은 갤러리하고 작업실을 져가지고 있고요. 그 2층에 그 돌쇠 작품들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코너 돌쇠 작가는 네모다. 돌쇠 작가는 돌쇠죠. 저는 망치고 돌쇠입니다. 네, 돌쇠 작가는 망치고 돌쇠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가 심층 인터뷰 우리 돌쇠 작가님 김종렬 작가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